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아직 땅이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어두움이 깊은 위에 있고 질서가 없는 혼돈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 어두움은 물러갔고 그 빛을 밤과 낮으로 나누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일 동안에 빈 공간에 질서있게 하늘과 땅,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과 뭍을 나누시고 나누은 그 뭍 땅에는 식물이 나게 하시고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고 땅에는 짐승들과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창조되고 마지막 날에는 짐승들이 창조되고 그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의 새 아침은 이렇게 혼돈이 질서, 흑암이 빛으로 공허한 것이 가득 참으로 창조의 새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뱀을 다스리기는 커녕 뱀에게 게임을 받았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처하게 되고 피조세계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뱀은 그 후손 사탄 마귀는 결국 멸망당하는 피조세계가 영적 다시 혼돈과 어두움과 공감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되어진 자연 환경과 인생을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원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대로 그 십자가로 사탄과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의 후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해가 도는 것과 같다. 이므로 라이징 선,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그 예언은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예언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임신을 기간을 거치고 아기 예수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심으로 성탄의 아침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어둡게 된 성도들은 돋는 해와 같다. 라이징 선과 같아. 예수님께서 돋는 해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역시 돋는 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돋는 해는 점점 광명으로 나아가서 밝은 빛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는 태양볕이 열이지만 12시가 되면 정오가 되면 햇빛이 가장 밝은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정오를 영어로 하이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가 정중앙에 올 때는 우리가 서 있을 때 내 그림자가 발 밑으로 감추어지고 그림자는 없어지고 내 몸에 빛만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되고 돋는 해와 같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새 아침이 구원의 새 아침이 오게 된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빛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 받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빛이 되어지고 성도의 구원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1장에서 11장까지 밝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 나라에서 하와 같이 빛날 때까지 어떻게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가 오늘 11절,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두 부분을 연결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서술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문장으로 볼 때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 서술적으로 되어진 문장이 12장부터는 명령적으로 하라 하라 하는 명령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실천사항 12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실천사항의 요약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의 새아침을 맞은 성도는 천국에서 새아침을 맞이할 터이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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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실천사항의 요약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되지만 한 가지를 지적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는 구별되게 차별되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제사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물로 생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 되시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 전체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나의 whole thing 나의 전부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콜라를 한잔 따라주면 기분이 whole thing 그 통째로 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떼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전부로 나의 힘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내 전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도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했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리적인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묵은 낡은 세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돌아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중지되면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계속되는 한 사람의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육신은 쇠폐하여져 가나 2023년도를 보내고 24년도를 새해를 맞이한다 했지만 우리 육신은 쇠폐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새로워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롭게 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연구할 때, 가르칠 때, 외칠 때,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접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게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그래서 사도들이 구시하는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는 죄를 쉬지 않고 진리의 법도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과거에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로 내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할 의무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 한 필라델피아에 은퇴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한
이 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날로 활력을 되찾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은 아니고 간증인데 3시에 일어나면 동서남북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영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유인고 목사님을 위해서 밤낮게 기도했는데 오늘 딱 만나니까 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옛날 친구인데 아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저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레파토리를 쭉 엮어보니까 153명이 돼요. 은퇴 목사 범주에 들어가는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새벽이 되면 뭐 조도식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아, 우리 유인모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성도의 새 아침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성도의 새 아침을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